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식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초여름 기온까지 오르는 요즘 식 중독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29명입니다. 1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맥은 3반에 1분에 있어요. 많이 아프대요? 태어나서 학교는 결석 많이 했다고 하긴 했는데. 학교 측은 당분간 급식실을 폐쇄하고 단축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돌봄 교실 등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에게는 도시락을 줄 방침입니다. 수업 일정을 조정해서 점심 급식 안 하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식중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급식실 등에서 가건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상황이고, 내일 또 역학조사 아침 전교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33%는 지금과 같은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여름철 37%에 이은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대구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40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